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잘때 뭐예요? At bedtime. 맞아요? 네. At bedtime. At bed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At bedtime. 뭔지 잡게 되어 있네? 뭐가? 계속해서 Herself. Herself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Herself의 주격은 뭐예요? 주격이요? 예. She.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격이죠? 그녀. 그녀? 이게 다예요? 그녀. 이 뜻은 예? 그녀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주격이겠죠. 오케이. 이 소유 아 목적격은 뭐예요? Her. 목적격이 her다.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에요? 그녀의. 그녀의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다. 맞아요? 네. 맞다고. 그래요? 그럼 얘 소유격은 뭐예요? 소유격은 뭡니까? 소유격은 뭐예요? 딱 보면 한데 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대답 바로바로 안 하면 맞다 틀리죠. 이지현 현재 우떡밥 하나 헐다. 얘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격이에요? 그녀의.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말이 뭔가 잘못된 게 있네요. 목적도 뭐가 잘못됐죠? 딱딱하면 한데 없앨 수 있는 찬스. 패스를 못 살렸다. 목적격 잘못된 것 같아. 목적격이 잘못됐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그래서 지열 딱밤도 돼, 제고 딱밤한데. 그녀를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목적격이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꿀게요. 오케이. 그러면 재우 이게 뭐로 바뀌죠? He. He가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그의 그가. 자, 오케이. 그러면 지현 얘는 뭐로 바뀌죠? His. His로 바뀐다. 무슨 뜻이길래? 그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죠, 재우? him. him이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그를. 오케이. 누가 이렇게 써놓으면 딱밤 다 3대 맞아야 되겠네. 자, 지금부터 둘 다 딱밤 3대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우는 4대 지현이는 5대. 지금부터 딱밤 하나씩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기 3개를 고쳐주세요. 틀린 거. 주격. 주격 뭐? 시가 시 그을가 아니고 그는. 그리고 그는 그가로 고친다. 지현이 딱밤 한 게 없어지고 또 히스가. 너 히스가. 히스가. 그의. 그의란 뜻이다. 오케이. 재우 딱밤 하나 없어지고요. 또 하나 남았습니다.
나 참, 너 제육 떡밥 하나 없어진 게 아니구나. 잘못 꽂혔구나. 어, 여전히 네 개구나. 예? 소유격 힘이 그을 소유격 힘이 뭐라고 이게? 그을 그의다. 그럼 이렇게 고쳐놓으면 돼요. 시스와 그을 히스가 뭐라고? 그을이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두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목적격이 무슨 히스입니까? 소유격이 무슨 힘입니까? 자,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치기로 한거 있죠? 인칭 대명사.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herself. 오케이, 계속해서. she. she, 맞아요. 네, 허리요. her다? her. her의 뜻을 보니까 무슨 격도 되고 무슨 격도 되는 것 같아요, her는. 주격이나 소유격? 주격이나 소유격이. 소유격이랑 목적격. 소유격이랑 목적격이 된다. 헐가 그러면 소유격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소유격으로 그녀의란 뜻 맞아요? 대답 안 합니까? 네. 응? 소유격으로 her가 그녀의란 뜻 맞아요? 아니요. 아니다. 그럼 소유격으로 her는 무슨 뜻이에요? 대답 안 합니까? 오케이. 지현, 소유격이 뭐예요? 어떤 뜻을 가진 말들이 소유격이에요? 누구누구의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유격이죠. 왜냐하면, 나의 자동차 하면 누구 소유의 자동차란 말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격들은 전부 다 그의, 그녀의, 그들의, 너의, 그 남자의, 그의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이 소유격이죠. 제우, 뭐가 소유격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우, 헐과 목적격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모른다? 지금 딱 그럼 다섯 대 됐어요? 헐가 목적격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그녀를 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지연 소유 아 목적격은 어떤 뜻을 가진 말들이 목적격이에요? 누구의? 누구를? 누구를 이란 뜻을 가진 말들이 목적격이죠. 나를, 그녀를, 그를, 그들을, 너를. 그녀를, 그를. 제우, 소유격하고 목적격 구분이 됩니까? 뭐가 소유격인데? 누구의가 소유격이고 그 목적격이 누구를이 목적격.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얘를 쉬운 걸로 바꿀까? 어려운 걸로 바꿀까? 쉬운 걸로 바꿀까? 쉬운 걸로 바꾸지 뭐. myself 바뀌었어. 그럼 지현이 얘는 뭐 이제 얘는 치우겠습니다. 얘들은. 자, 여기 myself가 오면 얘는 뭐로 바뀌어 지현? I. I. 채우 얘는 뭐로 바뀌어? me. me. me가 무슨 뜻이길래? 나를. 니니까 무슨 격이야? 목적격. 오케이. 그러면 지현 얘는 뭐로 바뀌어? my. m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themselves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현 얘는 뭐로 바뀌어? They. They다. 그러면 재우 얘는 뭐로 바뀌어? 재우 여섯 대고요. 지현 뭐로 바뀌어? 지연 다섯 대고요. 댐이 무슨 뜻이길래? 그들을. 그들을. 그럼 얘는 뭐로 바뀔까요? 대답하는 사람 딱밤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그들을. 둘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연이 딱밤 일곱 대, 재우 딱밤 일곱 대. 대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그들의 뜻이고 제가 보내드린 클래스 카드 월요일날 지금 궁금하기로 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Fall down. Fall down. 맞아요? 네. 오케이. Fall down. 오케이. Fall down의 반대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Fall up. Fall up이다. 맞는 것 같아요. Stand up. Stand up이 될 수 있겠죠. Fall down. 아기들이 fall down 하면 엄마가 stand up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쵸? 오케이. 제우 하나 줄어서 여섯 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vacuum. vacuum. 오케이. 지연 vacuum 한번 써볼까요? 맞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써볼까요? V A C U U M 요. 오케이 그렇죠. 이따가 열 번 써 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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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뭘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ake a shower. take a shower 맞아요? 네. 네, 지현이 take a shower 해서 shower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shower 써보세요. 대답 안 하면 스무 번 쓰기 정답 공개 후에 답과 함께. 오케이, 답과 오케이, 얘가 샤워죠, 샤워.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할 때 당연히 쓸 수 있도록 연습하고 뭐 당연히 다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는 알죠? 예. Take a shower. Take a shower. Take a shower. 오케이 계속해서. In a spaceship. 오케이 spaceship 써볼까요? S P A C E S H I P. 오케이 오케이. In a spaceship. In a spaceshi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어디? In a spaceship. 오케이. 계속했어. 이 친구는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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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두 가지 뜻.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죠? 뭐뭐 있어도 있다. 나랑 뜻이랑 또. 어머 그래도 오케이 그래서 재우 뭐뭐일 수도 이거 일단 메인은 무슨 시예요? 메인은
양념실. 양념실 조동사. 뭐 일 수도 있다 라는 뜻일 땐 무슨 맛나는 양념이라고 그랬어요? 추측. 추측의 양념. 오케이. 지연,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맛나는 양념이에요? 하라. 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뭐죠? 베이킹 클리너. Vacuum cleaner. Vacuum 한번 써볼까요? V-A-C-U-U-M. 오케이. Vacuum. 그래서 Vacuum. Vacuum. 이상하게 생긴 걸. 웨우미야, 웨우쿰이야, 웨우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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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큐움,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tronaut, astronaut 맞아요. 네. 오케이, 한번 써볼까요? A. 아니. 아. A S T R O N A N U T.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Astro. Astro. 얘는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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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무슨 소리 거예요? 어. 어 소리인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소리해줘? 잠깐 먹어. 응. 내가 무슨 소리 나요? August. August. 이거 무슨 소리예요? Autumn. Autumn. Autumn 무슨 뜻이었더라? Autumn. Autumn. 가을이란 뜻이었습니다. Astronaut. Astronaut. 오케이 계속해서 Earth. Earth 맞아요? 네. Earth 한번 써볼까요? E A R T H. 오케이. Earth보다 지구보다 지구에 좀 더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읽어볼까요?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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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Venus의 뜻은? 자, 이 녀석은 지구보다 태양에 한 단계 더 가깝다 그랬어요. 그럼 Venus의 뜻은? 금성. 그렇죠, 금성이죠. 얘보다 태양에 좀 더 가까우면 대문자로 써야 돼서 그래요. 자, 오케이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Mercury. Mercury. 아 Mercury. Mercury. Mercury의 뜻은 그러면 수성. 수성이겠죠. 오케이 Earth 바로 뒤에 있는 행성 이름은 이거죠. Mars. Mars. 있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뭐 넵튠. 오케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죠? Bird. Bird요.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거고. 오케이 뭐였죠? Float around. 맞아요? 네. 오케이 Float around. Float around. 그 다음에 얘는 뭐죠?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okay, beautiful 한번 써볼까요? B 아니 오케이, okay, 나머지 U T I F U L 오케이, okay, beautiful.
여기 또 뭐가 뭐예요? 어. 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beautiful. 지연이 쓰기 연습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 뭐 억지로 숙제를 내줘야 되고 벌 숙제 내주고 이래야지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20번 쓰기도 내드릴 수 있고요. 30번 쓰기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A little A little A little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뭔 소린지 A little A little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little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 같이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t's a little cold today. It is a little cold today. It's a little cold today. 다시 읽어볼까요? It's a little cold today. Okay, 그 다음에 다 같이 He is a little boy. He is a little boy.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대답하면 딱 하나 줄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춥다. 오늘 약간 춥다. 오케이. 주고요. 오케이. 어, 기회는 그럼 He is a little boy는 지연이한테 기회가 넘어갔는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He is a little boy. 이거는 뭐 틀린다고 딱밤 느는 건 아니고요. 딱밤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생님이 little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He's a little boy의 뜻은? 그는 살짝 소년. 그는 살짝 소년이다는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지현, 선생님이 방금 뭘 가르쳐 준 거죠? A little의 뜻. 거기서 끊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뭐. 어, 이게 뜻이 뭐? 약간 살짝 어린 오케이, A little이 붙어 있을 때 이건 약간이란 뜻이다. 근데 little은 어린이란 뜻도 있다. 선생님 이것도 a little이잖아요. 여기에 어가 있는 이유하고 여기에 어가 있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인데요. 오케이. 여기에 어가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boy. boy 때문에 온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little은 얘는 어린이란 뜻도 있다. a little cold. 이럴 때는 약간 추운 a little. 그러면 지현이한테 딱밤 줄일 기회 A little이 약간 살짝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틀렸네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어찌 시죠. 아 어찌 시. 어찌 춥다고 오늘? 조금. 조금 살짝 춥다고. 오늘 살짝 춥네. 어찌 춥다고? 조금 살짝. 조금 살짝 춥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careful. careful. careful 한번 써볼까요 재우? careful 오케이 맞아요. 네.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조심스러운 careful careful 자 그러면 지연이한테 딱밤 하나 주의 기회 carefully의 뜻은 뭐고 무슨 시일까요?
무슨 시? 하다 시. 맞아요. 재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아, 틀리면 넌 딱밤입니다. 네? 아 배웠는데. 왜? 왜냐면 너한테 가르쳐줬어. 아 배웠는데 까먹었. 자꾸 뭐 맨날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설명만 해주면 뭐 합니까? 기억을 해야지.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우는 하나 늘어서 딱밤 여섯 대. Carefully의 뜻은 이 뜻이고요. 그래서 재우 지난 시간에 단어 할 때 배웠던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널 여기 앉혀놓고 뭐라 뭐라 얘기한 다음에 따라서 말해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ly를 붙이면 왜 문장으로 배운 걸 설명을 못합니까? 어? 다른 과목도 다 공부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서술형 시험인데요. 오케이. 제가 이거 말 못하면 이건 마찬가지 딱밤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건데. 그래서 제우 일곱 대. 뭐 말로 해서 기억 못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시 AI를 붙이면 어떤 시가 된 건가 많다. 오케이. 나는 일단 네가 재우가 얘기한 건 이거 이 말에서 이거 하나밖에 못했어. ly를 붙이면 여기까지만 얘기했어. 여기까지만. 어? ly를 붙이면 어찌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내가 앞에다가 왜 이 말을 붙여놨냐. 그리고 된다라고 하나고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 이유도 내가 지난 시간에 너한테 다 얘기했어요. 어? 만약에 어떤 시에 ly를 붙이면 어찌 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에서 어떤 시라는 말을 안 붙이고 설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케이. 읽어보세요. lovely. 읽어보세요. friendly. 오케이. friendly 무슨 뜻이에요? 친구스러운. 무슨 뜻이에요? 친구. 아, 친근한. 무슨 시에요? 어찌 시. 무슨 시에요? 어찌 시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친근한 사람. 여기 ly 떼볼까요? friend. friend 무슨 뜻이에요? 친구. 무슨 시에요? 이름 시. 그러면 이런 말은 lovely의 뜻은 뭘 것 같아요? lovely의 뜻은.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이겠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오케이. 여기다 둘 다 ly 떼보겠습니다. 얘 친구죠. 무슨 네. 시예요? 이름 시죠. 러브는 사랑하다라는 하다시 뜻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네. 자, 그러면 얘 둘을 보고 얘 옆에다가 이거랑 비슷한 말을 쓸 수 있겠네.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는 뭐라고 쓸까? 여기 좀 고쳐줘야 되지 않나요? 이걸 왜 못 고칩니까? 내가 이걸 뗐을 때 뜻 가르쳐줬고 이거 뗐을 때 뜻 가르쳐줬는데 이름이 씨 그래, 뭐 ly를 붙이면 하다시 아니 어떤 시가 되는 ok
경우가 많다. 네. 이름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라고요. 했습니까? 네. 너 배웠어. 너 부사, 형용사, 부사. 너는 안 했냐? 형용사, 부사 했어, 안 했어?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Careful. 재우, 너는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냐? 열 번쯤 들었어, 이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넘어가고요? Like겠지 뭐. Like. 그 다음에 얘는 뭐죠? If not. If not. If not. 자, if not은 어떻게 쓰는지 한 명, 둘, 누가 구경했더라? 누가 한 명 구경했는데? If not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장 속에 쓸 때. 자, 얘는 if not이 사용된 거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아이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밤 지금 8대야. Rain to tomorrow. 맞아요. 그러면요. If not it rain tomorrow. 오케이. 이거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난 잘 모르겠어. 얘 뭐예요? 얘 무슨 사예요? 얘 무슨 사입니까? 접속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랑 얘가 누가 다겠네요. 그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대답 못합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죠. 8대고 6대입니다. 하다시 더즈면 여기 if not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낫을 그냥 뭐 집어넣습니까? 그냥 if 여기다가 뭐 낫만 쓰면 그게 낫을 집어넣는 겁니까? 어? 여기다 그냥 낫 집어넣으면 돼요?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인데 낫이 그냥 막 들어가냐고요, 한재우 씨. 어? 자, 그러면 궁금한 게 if it doesn't rain tomorrow는 무슨 뜻일까요? 뭐 딱밤을 때린다 그래도 그냥 맞으면 맞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란답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내가 딱밤 안 때리는데요. 아니야. 무슨 뜻일까요? 만약 오늘 아니 만약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뜻이죠. 만약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럼 if it rains tomorrow의 뜻은?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if it doesn't rain tomorrow. 됐습니까? 네. 선생님 딱밤 살살 안 때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죠? Bathroom. Bathroom. Okay.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위드고요. 보자. 안 했는 거. 이건 뭐죠? Just like. Just like. 그러면 너와 똑같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Just you like. You just like. 맞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제우 의견은? Just like you.
오케이.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Just like you. 오케이. 내가 지난번에 단어 할 때 이 like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이때 like의 뜻이 뭐와 똑같이. 그러면 이거 무슨 시라고 했죠? 어떤 시? 오케이. 지난 시간에 너한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잊었나요? 이게 무슨 시예요? 앞제비 시. 앞제비 시 전치사라고 했죠. 그 설명 지난 시간에 들었나요? 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응? 그것도 대답 못 해주겠어요? 어? 지난 시험 선생님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틀어갖고 한번 볼까? 지연이한테 내가 이거 like가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 기억 안 나올 수도 있죠. 선생님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대답 못 해줍니까? 배운 적이 있는 거, 이게 like가 전치사다, 앞제비시다, 뭐뭐처럼, 뭐뭐같이란 뜻일 때 앞제비시다, 이런 얘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것 같다. 들었으면 들었다, 아니면 아니다. 선생님 착각했을 수도 있다니까? 얘한테 막 얘기했을 수도 있어. Just like you를 너 쓰는 건 아니고 정말 잘 모르겠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Most. 맞아요? 네. Okay. Must. 그래서 must의 두 가지 뜻이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을 알아둬야 되죠? 왜 둘이 합쳐야지 완전해집니까? 이 뜻은 무슨 맛 양념이냐? 의무 맛 양념이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강력한 긍정적 추측 맛. 맛이 좀 야세 이름이 좀 기네요. 뭐뭐임에 그 사람 스파임에 틀림없어. He must be a spy. 이럴 때 쓰는 양념입니다. 오케이, leave겠고요. leave. 그다음 tie겠고요. tie. toilet이겠죠 뭐. toilet. 그다음에 이건 must하고 비슷한데 이건 뭐죠? 일단 단어가 should. should죠. should 이제 안 틀리고 쓰나요? should 이제 안 틀리고 쓸 수 있어요? 아마도요. 아마도다. 오케이, 한번 써볼까요? A-S-H-U-L-D 맞나요? 네. 오케이. Should. 오케이, 잘 하셨구요. 지연이 숙제를 추려볼까요? 선생님은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알든 모르든. 딱밤 정산 좀 할까요, 우리? 딱밤 지연이 정립한 게 10대, 재우가 6대. 오케이, 수고했고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제는. 네.
가세요.